아이들이 음악을 듣는 귀를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 소리가 뭐 빠르기라든지 소리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우리 음악적인 귀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많은 음악 활동들이 아이들이 음악에 귀 기울이도록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악의 박에 맞추어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신체 표현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단지 어떤 신체 발달이나 무슨 악기 연주 스킬을 키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리스닝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을 어머님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활동은 음악이 빠르고 또 느리게 계속 변화하는 이런 그 음악의 그 빠르기의 변화를 아이들이 잘 듣고 그 음악의 빠르기를 잘 분석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신체 표현을 하는 활동이거든요. 자, 이 노래 제목은 렌토와의 래피도라는 곡인데요. 렌토는 굉장히 느린 거고 래피도는 되게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slowly and quickly 라고도 이야기하는 곡이에요. 아이들이 노래를 잘 들으면서 노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노래가 알려줄 건가 봐. 자, 잘 들어보자 하고 어머님들은 혹시 미리 노래 저랑 같이 들으시니까 그 노래의 빠르기가 살짝 변화하는 부분에 약간의 퍼즈가 있거든요. 그 퍼즈 부분에서 아이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좀 유도하셔서 충분히 귀 기울이고 소리의 빠르기의 변화를 아이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아요. 이런 감각들은 음악적인 용어에서 오디에이션이라고 해서 소리를 분석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즐겁게 키워주는 활동이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참 이걸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신체의 움직임들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스카프라든지 또는 이런 스트리머 이런 리본 그 도구들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뭐 스카프는 집에 많이 요즘에 요걸 대용할 수 있는 것들 있으시죠? 이런 스카프들 혹은 지금 이런 스트리머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었어요. 자, 이런 리본 끈을 이런 빨대 같은 것 굵은 빨대에 이렇게 고정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또 빠르게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함께 느낄 수 있게 자극할 수 있는 도구니까 이런 도구들을 함께 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음악이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좋고 우리 아이가 막 이렇게 빨리 뛰어도 괜찮아요. 다시 빨라지나. 통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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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이렇게 계속 론도 형식처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한두 번만 반복을 하면 어떤 느낌일지 또 어떻게 어떤 음악이 어떤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감지할 수 있거든요. 라라라라 스탑. 다시 빨라졌어. 따라라라라라라 따다당 따다다당 쇽쇽쇽쇽쇽쇽쇽.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해보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엄마가 하는 대로 아이가 따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반응하는 것을 엄마가 인정해주고 엄마가 뒤에 따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의 오디에이션 감각도 키워주는 재미있는 활동 해보시기 바랍니다.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